저건 여름철 대표 보양식 백숙아니에요? 손에 닭다리 하나씩 쥐고는 정신없이 먹느라 바쁜 손님들. 손님들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요. 배가 터져요. 아, 배가 터져? 네. 제 배도 터질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요? 네. 아, 백숙이 들린다. 보양식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. 닭값도 많이 오르고. 먹둥이 배도 꽉 채운다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보양식은? 이야, 진짜 통이 커도 너무 크다. 살이 잘게 손질된 일반 닭 칼국수와는 다르게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푸짐함도 업, 맛도 업 했다는 닭 칼국수인데요.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몸보신까지 제대로 된다는 오늘의 주인공. 이름하여 닭 한 마리 칼국수.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백숙과 칼국수의 만남. 살코기와 면을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대요. 아, 간이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살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원래 다 찢어서 주는데 여기는 한 마리 다 주니까. 국물은 진하고요. 닭은 통통한 게 이 가격이면 세 번 먹어야 돼요. 방송이 나오면 웨이팅 길어지단 말이에요. 아주 진심이죠. 보기만 해도 활력이 솟는 보양식 비주얼. 요즘 물가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저렴하진 않을 텐데요. 과연 닭 한 마리 칼국수의 가격은? 16,000원 정도? 5,000원?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. 이런 가격이 진짜 아마 없을 거예요, 전국에. 다른 데 비하면 엄청 저렴하죠. 얼마인데? 여기 닭이 한 마리 다 들어갔는데 9,000원이고. 9,000원이요? 네? 겨우 9,000원이요? 우리가 흔히 아는 백숙은 몇만 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인데요. 아니, 닭 한 마리를 넣었어도 만 원이 안 된다는 칼국수. 이곳의 보양식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. 일단 찍어, 일단. 이건 또 무슨 보양식이래요? 요즘 되게 기력 딸리고 한데 전복도 먹고. 해물은 해물대로 막 탁하는 맛이 있고. 바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조개가 듬뿍 들어간 해물 칼국수입니다. 육수에 훈거포와 밴댕이 등을 넣어 진한 해물 맛을 내주고요. 바지락과 홍합을 가득 쌓아준 뒤에 전복 하나를 통째로 올려주면 무더위 걱정도 싹 날려버린다는 보양식 세트 완성!